그러니까 이 정도 방 넓이가 거의 없죠. 네. 이 정도 방 크기 거의 없어요. 여기 호수는 채광도 좋고 불을 지금 안 켠 상태니까 5m20입니다. 5m20. 지금 집이 한 거의 두 배 될걸요? 네, 진짜 두 배예요. 가격은 똑같잖아요. 근데 3m50. 현재 여기는 이제 옷장이나 책상은 없고, 옷장은 넣어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는. 옷장은 뭐 아마 네. 창문 있고 1000에 50도 되고 2000에 40까지는 현재는 갈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보증금을 하고 월세는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관리비는? 5만원.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. 그러니까 연식은 좀 있지만 이 정도 연식이 있어야 방 크기가 이 정도 넓이가 되고, 신축급에 이제 이 정도면 최소 60. 최소 60. 신축급에 이 정도 60 있어도 아주 땡큐고. 이 정도 1.5룸으로 만들죠 그냥. 이 정도 연식 되는 건물에 이런 게 또 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적 없어요. 있는데 신림역에 있어요. 방이 지금 나왔는지 몰라요. 신림역에 있어요. 네. 신림역에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